자,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이티 마우스 그리고 소야 씨 인사 네네. 부탁드릴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이티 마우스.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소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인피니트.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아, 좋아요. 정말 말이죠. 요즘 최고의 대세돌이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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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마이티 마우스도 정말 네, 네. 예. 그냥 돌이에요. 네, 네. 그냥 돌이죠. 네, 네. 예. 네, 네. 단단하죠. 예. 네, 네, 네. 어, 일단은 우리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인피니트.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성규입니다. 네, 좋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호야입니다. 아, 호야 씨.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우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막내 성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의 동호입니다. 아, 좋습니다. 딱 봤는데 우리 인피니트 다들 정말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예. 아,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들이 봤을 때 어우, 이 친구는 정말 제일 멋있어진 것 같다. 성규 형이요. 성규 씨. 네. 어, 왜 왜? 아까 시켰어요. 아, 시켰어요? 아, 시켰어요. 시켰대요. 네네. 네. 멋있다고 해달라고. 어, 성규 씨. 혹시 또 다른 분 멋있어진 분 혹시 있으세요? 어, 우리 네네. 막내가. 네. 막내가 센터를 쓰더니 네. 많이 멋있어졌어요. 그래, 저희도 아까 전에 네. 느꼈는데 네. 어, 막내 어, 너무 잘생겨졌어요. 아, 정말요? 네네네. 아, 아,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못 알아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멋져졌어요. 예. 아니 그리고 또 이번에 다섯 개의 도시를요. 열차도 아니고 밴도 아니고 네. 헬기로 돌면서 아, 진짜로요? 쇼케이스를 했습니다. 그죠? 예,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을 텐데 그만큼 헬기 협찬 받았나요? 헬기 협찬 됐나요? 아니면 징조인가요? 징조인가요? 헬기 협찬으로 협찬으로? 네네네, 사실 새로운 시도도 했지만 그만큼 약간 좀 힘들고 지쳤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되게 사실 멤버들이 겁을 많이 냈었는데요 처음에는 네. 나중엔 익숙해져서 다들 헬기 안에서 잤어요. 헬기 안에서? 약간 네. 좀 무섭지 않아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어, 정말 제일 무서워했던 멤버 이 사람이요. 아, 성규 리더 성규 형이 엄청 예, 예. 무서워하더라고요. 오늘 주인공이네요. 예, 오늘 생일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 신곡 그 추격자의 안무가 많은 분들이 칼군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우리 마이티 마우스 하루에 연습 몇 시간씩 하시나요? 저희는 일주일에 3시간씩 합니다. 네네네. 아, 일주일에. 일주일에.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일주일에 아, 일주일에 3시간이요? 첫 방하기 전에요. 네. 무대 연습을 딱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고 바로. 네. 하지만 저희는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네. 평상시에 연습을 네.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의 상추입니다. 네. 아, 인피니트 상추. 예, 예. 마인드 컨트롤을 거의. 네. 아, 예, 마인드 컨트롤. 네네네. 좋습니다. 어, 우리 그 인피니트가 평균 하루에 18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슬쩍 궁금합니다. 이게 18시간이 아니고 뭐 예. 살짝 좀 덮인 게 있죠? 어, 저희가 예. 연습생 시절 때는 거의 18시간 가량 했었고요. 연습생 시절 때? 네, 그렇죠. 예. 현재는 어, 하루에 한 솔직히 한 4시간? 4시간? 5시간. 스케줄 때문에 네, 많이 하지 못해요. 스케줄이 많아서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 마이티 마우스 스케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저희 네. 일주일 연습량보다 네. 하루 연습량이 더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대단합니다. 정말 거의 어, 한 달 연습량이랑 비슷한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조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예, 예, 조심! 예. 조심! 예.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이티 마우스 우리 소야 씨 모셨는데 아~ 네. 저희 쇼챔에 네, 네. 첫 출연이시잖아요. 첫 출연입니다. 그렇죠? 아,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어, 일단 이렇게 어, 대화를 나누면서 예. 또 이런 토크 시간이 있다는 게 정말 예. 새로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이게 경진 씨가 옆에 있으니까 예. 되게 마음이 편하네요. 네. 굉장히 멋있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10년 전부터 예, 예. 가요 프로그램은 이런 포맷으로 가야 한다 하고 예. 바라왔던 게 와. 이제 어, 쇼 챔피언에서 그러니까. 시작된 것 같아요. 아, 무대에서 3분 동안만 되게 관객들과 네. 소통을 하고 이게 간다. 는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아쉽죠, 그렇죠. 아쉽죠. 네네네. 저희는 보통 대학 행사 가서도 노래보다 멘트를 더 많이 날리거든요. 예예예. 예, 예.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어린이날 감사합니다. 행사 때 만났잖아요. 맞잖아요. 예, 예. 네. 예, 예. 저희 노래는 한 10분 정도 하고 예. 멘트는 한 30분 정도 날리거든요. 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네. 우리 소야 씨도 첫 출연이시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네, 일단 저 오빠 말씀과 같이 토크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이거든요, 이런 게. 어, 그래요? 또 무대도 좀 넓은 것 같아서. 네, 이제 넓어요. 예, 저희 힘 좀 썼습니다. 그리고 네. 소연 씨가 이번에 우리 마이티 마우스와 함께한 게 네. 세 번째죠? 그렇죠, 네. 세 번째입니다. 어, 마이티 마우스 잘해주나요? 세 번 정도 할 정도면? 원. 잘해주세요. 삼촌이 김종국 씨다 보니까 아유, 장난이고요. 잘 안 할 수가 없어요. 잘해주시는데 요즘은 좀 컴온. 왜요? 요즘에 노래 제목이 나쁜 놈이다 보니까 컨셉을 거기는, 그렇게 잡으신 거 같아요. 컨셉을 무대에서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예. 체면을 걸어요. 나쁜 체면을 놈으로. 체면을 걸어야 된다. 네네네네. 무대 컨셉상. 네네네. 아니 그리고 이번에 우리 쇼리 씨가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아 제가 예. 나쁜 놈이 잘 안 될 시에는 네네네. 부활의 김태원 씨처럼 머리를 기르고 다니겠다. 아, 네, 네. 네, 네, 네. 그래도 좀 반응이 보일 거 아니에요, 나쁜 놈. 그렇죠. 어, 지금 예, 예. 어, 다행히도요. 예, 예. 어, 그래도 어, 정말로 어, 상위권에 예, 랭크가 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네. 다행히도 지금 살짝 기르고는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네네네. 시작은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네. 그 잘 된다는 게 기준이 어. 다르기 때문에 제 기준은 네. 잘 되는 게 1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쇼챔에서 1위. 그렇죠. 네네. 1위를 못할 경우에는요. 쇼리 씨가 머리를 네네. 기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 일단 어, 어, 네. 기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아 근데, 조금 길었어요. 네, MC가 근데 네. 보통 핸드마이크를 들잖아요. 네네. 어, 되게 색다른 것 같아 정말로. 아, 여기 MC는요 마이크가 요거예요. 나쁜 놈. 네. 저는 약간 이기적인 사람. 팔이 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요걸 들고 좀 불편하거든요. 아, 죄송한데 백화점 주차장에서 예, 안내하실 때 그러니까. 만차입니다. 만차예요. 지하로 내려가세요. 어, 좋아요. 아 일단은 우리 마이티 마우스의 그 나쁜 놈. 네네. 그죠? 네. 무대부터 함께 네. 만나볼까요? 아, 일단 어, 준비하시면 돼요. 예.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좋아요. 예. 이제 예. 무대 준비해 주시고 바라겠습니다. 이거 들고 가면 되나 이거? 예. 아니요 빌려가면 안 돼요. 빌려가면 안 되시고 예예 예. 들어가시고. 자 이제 우리 경진 씨 이번에는 네네. 아주 특별한 VCR을 준비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가 네. 성년의 날이었어요. 성년의 날 세 가지 선물 꽃, 향수 그리고 키스. 네. 예. 꽃, 향수 그리고 키스. 네. 예. 올해 성년이 된 1992년생 남녀 아이돌 중에서 네. 키스를 부르는 최고의 입술이 누굴지 제가 직접 나가서 조사해 왔습니다. 아우. 정말 마비가 됐어요 거리가. 어 정말요? 예, 홍대 거리가 마비가 됐습니다. 확실히 마비 됐어요? 예예, 예. 지켜보시면 알아요. 기대하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이티 마우스와 에이핑크 무대에 이어서 우리 경진 씨가 준비한 VCR까지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티 마우스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나쁜 놈.